구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팀입니다.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보도록 해볼까요? 여러분들 뒤에 배경이 보이시나요? 네, 오랜만에 뉴욕이 등장했죠? 자, 오늘은 매치박스라는 브랜드의 여러분들 매치박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매치박스 브랜드에 나오는 뉴욕 경찰차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리뷰에 앞서가지고 이전에 나왔었던 매치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매치박스 5팩에 나왔었던 이건 전기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 차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치박스에서 이제 전기차가 주차 단속용 이제 약간 작은 3륜 오토바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전기로 이제 움직이는, 그래가지고 뉴욕이나 이런 곳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그런 매치박스의 전형적인 금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뉴욕 경찰 데칼이 입혀져가지고 나온 제품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크라운 빅토리아. 크라운 빅토리아의 매치박스 버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무빙 릭스라 해가지고 무빙 파츠라 해서 이제 이렇게 뒤에 문이 열리는 기믹이 있는 그런 경찰차이고요. 원래 여기 앞 뒤에 도색이 안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기본 도색을 해가지고 좀 디테일업을 한 상황이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고 좀 투박해 보이는 그런 금형이지만 뉴욕 경찰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표현해낸 그런 모형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택시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택시 금형에다가 그냥 바로 이제 경찰차 데칼만 입혀가지고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츠 차저. 다츠 차저 뉴욕 경찰차입니다. 매치박스 금형이 다츠 차저 굉장히 충실하게 잘 만들어졌지만 앞부분에 이제 헤드라이트 표현도 전혀 안돼 있고 뒤에 부분도 전혀 안돼 있어서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도 이런 앞부분에 이제 범퍼라든지 이런 것들도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고, 특히나 매치박스는 휠이 너무나도 이제 예쁘게 또잘 표현을 해주는 그런 브랜드 중에 또 하나입니다. 다음 제품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이거 미니카 TV가 직접 뉴욕 경찰로 이제 커스텀을 한 제품이라서. 원래 매치박스 BMW i3에서 이제 제가 데칼을 이렇게 새로 입혀가지고 완벽하게 뉴욕 경찰처럼 이제 표현을 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뉴욕 경찰에서 i3를 쓰진 않으니까요. 그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검정색 매치박스의 검정색 뉴욕 경찰인데요. 네, 여러분들 실제로 뉴욕 경찰이 검정색, 하얀색 이런 데칼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네, 분명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특수 경찰들 위주로 이제 검정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데칼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의 그 데칼이 아니라서 또 재밌는 그런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매치박스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매치박스 제품 중에서 미니카 TV 이전 영상에서 등장했었던 매치박스들을 제품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미니카 TV 요거는 나머지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그린라이트 제품들이고요. 자, 오늘은 매치박스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매치박스 제품을 만나봐야 되니까요. 자, 오늘 그러면은 드디어 미니카 TV가 리뷰할 새로운 매치박스 금형들을 소개합니다. 짜잔, 오늘 소개해드릴 매치박스 뉴욕 경찰의 제품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미니카 TV님 5팩에 들어있었던 그 제품이랑 동일한 제품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00년도에 나온 실비 슈라벤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 5팩에
나왔었던 제품이에요. 오픽에 나왔었던 제품인데 이렇게 카드하트로 되어 있는 형태로 또 출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카드하트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을 진짜 하이라이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자, 쉐보레 카프리스 여러분들 쉐보레 카프리스 미국의 경찰차 하면은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그리고 쉐비 크라운 쉐보레 카프리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아주 대표적인 차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만 만드는 매츠 박사가 이번에 쉐비 카프리스 금형을 새로 또 파가지고 이렇게 멋진 뉴욕 경찰 제품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봐야 될 미니카는 쉐보레 카프리스. 쉐보레 카프리스 뉴욕 경찰의 모습이고요. 진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쉐보레 카프리스의 그 금형에 충실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진 금형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뉴욕 경찰의 이런 데칼들이 굉장히 두껍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색깔이 요즘에 그린라이트도 그렇고 약간 뉴욕 경찰의 실제 색깔은 약간 제가 만들어낸 이런 식의 약간 좀 푸르스름한 이제 하늘빛에 가까운 색깔인데 요즘 완구 제조사들이 전부 다좀 약간 뉴욕 경찰 데칼들을 좀 약간 진한 파란색으로 많이 도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매치 박스도 그런 거를 따르는 것 같고요.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컴퓨터, 이 노트북 컴퓨터 이렇게 그왜 경찰들이 이 미국의 경찰들은 트랜스포머에 보면은 좀 자세히 나오는데 이쪽에 이제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것들을 이제 수사에 쓰거나 하곤 하는데 그런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가 들어있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금형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노색 같은 것들이 미흡해서 데칼로 다시 이제 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 부분이나 여기 이런 부분들 한번 디테일 업해가지고 또 보여드리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다음에 리뷰하게 될 미니카는 수라맨의 뉴욕 경찰 매치박스 제품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도 가장 이제 경찰차라든지 아니면 승합차 SUV 차량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슈라벤의 모습이고요. 0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옛날 약간 클래식한 그런 맛도 있기는 한데 앞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쉐보레 마크 여러분들 그 십자가 마크 아시죠? 그 쉐보레 마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금형 자체로는 굉장히 이제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모형이라는 거 그리고 뒤에 토우를 이렇게 끌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해놓은 그런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카드하트 있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기 이 차량들을 이제 디테일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또 다이캐스트로 또 재탄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매치박스 뉴욕 경찰 시리즈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린라이트나 아니면은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봤을 때 디테일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만 핫힐보다는 확실하게 매치박스의 특징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두드러지는데요.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치박스의 견고함은 핫힐보다 더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치박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난무난하게 굉장히 예쁘게 또잘 표현을 해놓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로 찾아뵙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ve been up for 3 nights. My eyes are bloodshot red. Damn, I wanna see the sunshine. It's getting to my head. One look in the mirror, don't like what I find. I know that somewhere in there, there's a good.
and I wish I were the same. Making bad decisions, it should be my middle name. I love playing with fire, it's my favorite. Watch it burn my whole house down, I feel a thing. One look in the mirror, don't like what I find. I know that somewhere in there, there's a good guy. But he runs away at midnight. I'm sorry that. And there's collateral damage, I got ego. I'm sorry that I stole your car.